2019년도 11월 13일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광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이제 저희 카페에서 주식회사로 이제 카페에서 활동은 하고 있지만 주식회사로 지금 변모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서부터 이제 수익률이 주식회사 관성 재개 서열 1위 탈환 프로젝트 이렇게 포스트 글이 바뀌고 있는데요. 자, 오늘 수익금은요. 자, 2019년도 11월 12일입니다. 오늘 수익금은 크루드 오일 투자를 해서 한 계좌에서 453만 2천 원의 수익을 냈고요. 그리고 67만 1천 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물 크루드 오일 투자를 해서 63일째 520만원 누적 수익금이 4억 1807만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이게 워낙 자료가 많기 때문에요. 서서히 들어가서 한번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1월 5일 51만원 469만원. 자, 요즘은 뭐 돈벌이가 좀 시원찮습니다. 예전에는 뭐 최하 하루에 1,000만원에서 많게는 2,000, 3,000씩 찍었는데 지금은 수익금이 예전보다 좀 못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5만원, 210만원. 자, 7월 30일 52만원, 193만원. 10월 29일 86만원, 그 다음에 203만원. 요새 수익금이 좀 적은 이유가요. 수익이라는 게 뭐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손실이 날 경우도 있고 수익이 날 경우도 있는데 수익은 최대한으로 극대화하고 손절은 최대한으로 짧게 잡아야죠. 그렇게 해서 지금 10월 25일 날 손실이 좀 났습니다. 마이너스 8만원 그 다음에 28만원. 지금 63일째인가 그렇죠. 63일째인가 그런데 딱 63일 만에 한번 물려가지고 이렇게 손실이 났다라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수익입니다. 자, 2019년도 10월 3일 이렇게 쭉 보면 87, 그 다음에 304, 312, 247만원, 152만원, 302만원, 446만원, 그 다음에 355만원. 뭐 한 몇천만원 되죠. 10월 2일도 마찬가지입니다. 298만원, 248만원. 이렇게 해서 이 수익금이 63일째 근거자료가 지금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참고적으로 요새는 수익이 상대적으로 지금 적고 있는 이유는요. 나머지 계좌가 지금 일부 손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손절을 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중장기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이제 수익금이 올라오기 시작을 해서 예전 수익금보다는 지금 못합니다. 자, 천천히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빨리 보실 수 있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찾아오시는 길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여기에 보시면은요, 자, 관성이라고 있죠. 차관성. 자, 여기를 클릭을 해서 이 동영상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동영상을 클릭을 하시면은요, 여기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여기 네이버 주식카페 선물 주소 이렇게 나오죠. 여기 바로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쭉 나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주식 중장기 투자를 하는 거고요. 돈이 되는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해 놓고 중장기 홀딩을 하실 분들 저희 카페로 찾아오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런 거 저런 거 주식 투자하기는 힘든데 괜찮은 주식회사에다가 한번 내가 미래를 보고 한번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런데 이 주식회사라는 게 수익금이 많이 나야 이게 회사를 믿고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개별적으로 투자하기 힘드신 분들, 그러신 분들은 저희 카페에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주식카페에서 제가 그동안에 카페에 추천했던 종목이나 수익금 같은 거, 자, 이런 거를 다 확인을 하시고요. 자, 왼쪽에 보이는 것은 ETF에다가 투자를 하는 건데 ETF에서 선물로 옮기면 최소한 5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하루 수익금이 늘어나죠. 해외 선물
선물이든 국내 선물이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10만 원을 벌었으면 여기서 100만 원을 벌어야 정상입니다. 옵션 같은 경우는 그렇다는 거죠. 자, 저희 회사의 주식회사 관성, 차관성이라는 사람한테, 차관성이라는 오너한테 한번 회사의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희 카페에서 저를 찾아오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나는 돈을 좀 놀리고 싶다 그러신 분은 회사에 투자를 하시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자금을 운영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면 절대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일입니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검색을 하시거나 유튜브에서 차관성을 검색을 하셔서 하나씩 하나씩 그 이전의 자료를 여러분들이 쭉 꾸준하게 보시고요. 보시고 난 다음에 저희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고 싶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차관성이라는 사람한테 투자를 하고 싶다, 자 그러신 분은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시거나 저희 카페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로서 해외선물 크루드오일 63일째 520만원 누적수익금이 4억 1807만원이다 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오늘은 또 지금도 계속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얼마로 수익이 마감이 떨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내일 아침에 수익이 나는 대로 바로 다음날 7시에서 8시 사이에 수익률이 올라오니까요. 저희 카페 그 다음에 주식회사 관성에 투자하실 분은 구독 누르셔서 꼭 기억하셨다가 매일매일 올라오는 수익률을 보시고 저희 회사에서 투자를 하고 싶다, 차관성이라는 사람한테 내 미래를 한번 투자해보고 싶다 그러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요 다 유튜브에서 얼마든지 핸드폰 번호 같은 거 다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수익을 낸 겁니다. 자, 핸드폰 번호 제가 이 수익률을 자그마치 이렇게 하루에 3천만 원씩 4천만 원.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